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VFC 전동건 한정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VFC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VR16M145 클래식 버전 2라는 모델이에요. 뭐 이름이 상당히 긴데 아무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동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VFC 그 VR16은 우리가 가스라이플 GBBR을 많이 알고 계신데 저도 VFC 전동건 중에서 이제 이 제품이 출시가 된 지는 좀 제법 되었습니다. 제법 되었고 한데 요 근래 그 제가 INF M4를 가지고 이렇게 순정을 쓰다가 커스텀에서 쓰듯이 이 제품, VFC에서 나오는 이 제품 역시 순정 상태의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커스텀이 가능한 제품이고 또 가격 또한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정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협찬을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모두, 전면에 보면은 이제 모두 점이 찍혀 있고 VR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박스를 개봉을 하기 전에 한번 둘러보면은 측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측면에 보면은 생긴 거는 그 VR16 M10 145 클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흡사 우리가 그 VFC에서 초창기에 나오는 모드 제로 그 형태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부속품이 상당히 단촐합니다. 단촐한 게 여기 보이는 요 매뉴얼 하나와 그리고 탄창 그리고 요 비닐에 싸져 있는 에어소프트 건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일단 박스를 조금 치워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비닐도 하고 매뉴얼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도 한번 뜯어볼까요? 원래 저는 매뉴얼을 잘안 뜯는데 매뉴얼 요런 카드 같은 게 하나 있어. 종이 카드인데 뭐 요런 거. 그리고 매뉴얼 VR16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고 여기에는 뭐 작동법이라든지 요런 여러 가지 요런 것들 라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뉴얼.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에어소프트 건을 한번 봐야 되겠죠. 에어소프트 건에 그 뭐야 구성품은 정말 단촐합니다. 이딱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M4 기본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길이가 좀더긴 카빈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알루미늄 철제 탄창인데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는 탄창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끝입니다. 끝이고 요 핸드가드 우리가 전통적인 모두 제로의 핸드가드 돼 있죠. 핸드가드 초창기 M4 스타일의 핸드가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스톡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4 스톡이 달려 있습니다. M4 스톡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길이 조절이 가능한 이 M4 스톡 기본형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퀄리티는 나쁘지 않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쇠 가늠좌 달려 있고 요건 아마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핸드가드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MK16이나 뭐 여러 가지 핸드가드로 커스텀이 가능하겠죠. 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VFC 제품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바디 표면에서 오는 이 무광 블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제품의 이 각인을 보시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각인이 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VR16의 그 각인이 박혀 있고 여기에는 뭐 VFC 베가포스 컴퍼니라는 각인 그리고 뭐이 셀렉터 오토 그리고 안전 그러니까 안전 단발 오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트리거 기본형, 핸드그립 기본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나머지 모든 이런 그 각인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깔끔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각인은 없지만 이 표면 처리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이 VFC 하면은 이 그 라이센스를 받아온 이 리얼함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봤을 때 INF 제품과 조금 많이 비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실제로 조금 더 이 리얼한 각인이라든지 표면 이런 매끈한 이런 제품들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뭐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략하게 격발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와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보고 오시죠. 그 공탄 사격이지만 격발 테스트 영상 한번 보셨고요. 제조사에서 권장을 하는 거는 7.4V 또는 9.6V 수소 배터리를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일단 제가 7.4V도 단발이나 연발 이 속도라든지 이런 감은 괜찮은 편인데 11.1을 쓰면은 조금 더 괜찮은 연발 연사 속도라든지 단발 감을 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을 제조사에서 그러니까 제조 판매처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보면은 기어박스 내에서 이제 이 기어박스의 이 볼 베어링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강철 부싱 베어링이 있는데 강철 부싱 베어링을 쓰고 있다가 볼 베어링 방식 8mm 볼 베어링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피스톤 역시 조금 더 튼튼한 재질의 연질 그 플라스틱 그 소재의 연질 알루미늄이래 연질 플라스틱 피스톤으로 교체가 된 요런 좀 개선이 된 기어박스 자체가 개선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스프링 교체가 용이하도록 그 퀵 스프링 가이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스프링을 교체를 할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스톡을 뽑아버리면은 여기에 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보시는 것처럼 막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뒷면에 스톡을 교체하고 피스톤에 그 이 뒤쪽에서 교체를 하면 좋은데 이 스프링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상부를 분리하고 하부 모터 그립을 빼고 기어박스를 위로 빼내야지만 교체가 가능한 걸로 이 점은 조금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배터리를 넣는 부분인데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요거를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요 아래 2.5인치짜리 육각 나사를 2.5mm인가요? 이 2.5짜리 육각 나사 그 L렌치를 통해서 나사를 풀고 배터리를 이 뚜껑을 캡을 연 상태에서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미야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미야 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터리를 게임을 뛰시는 분들은 이 캡을 그냥 분리를 해서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하기가 되게 불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또 집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저희 실내에서 집탄을 하고 테스트를 했고 거리는 10m 거리에서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단발과 연발 집탄을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탄 테스트를 보고 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깔끔한 느낌의 집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너바렐이나 호복고무 이런 정도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레이저 같은 집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이 칼라파트가 이 핸드가드를 칼라파트 형태로 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여기 보이는 이 소염기 바로 칼라파트 감속기 역할을 하는 이 소염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요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조금 특이한 점은 제가 뒤에 알았는데 지금 이 좀 긴 14.5인치 긴 형태의 이 길이 총열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통짜로 된 이 아웃바렐인 줄 알았는데 요거는 여기 분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길게 카빈 형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기본 아웃바렐 연장 바렐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요런 식으로 짧은 C큐비 모델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짧게 쓰셔도 되고요. 긴 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점은 제가 좀 의아해했던 부분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 긴 모델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그 아웃바렐이 짧은 CQB형으로 단축형으로 조립이 가능하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이너바렐 길이가 여기까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너바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너바렐 연장 옵션 이너바렐을 길게 쓰고 싶은 분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긴 이너바렐이 장착이 가능하고 기본형을 쓴다고 하시면 요 이너바렐 기본 이너바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너바렐 길이는 여기까지가 답니다. 예. 이 총을 제가 구입을 해서 이렇게 기본형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준비를 해왔죠. 바로 요 레일입니다. 바로 URGI 레일이라고 하죠. 이 레일을 제가 예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갖고 있던 레일인데 요게 쓸 데가 없어요. 원래 GBB 라이플에 쓰기 위해서 장착을 구매를 해서 하니까 거의 한 1년 가까이 갖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전에 그 INF CQB 모델을 제가 제 입맛에 맞게끔 커스텀 했듯이 얘를 그 VR16 URGI 전동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남겨서 세팅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구매를 좀 뭐 추천드리시는 분들은 전동건을 구매를 할 건데 조금 더 저렴한 제품. 근데 INF CQB나 INF M4 뭐 SR 뭐 이런 308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각인이 되어 있고 외형 퀄리티가 조금 더 높은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 판매가가 $400 아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400에 구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세금이나 총포역 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50만원 초중반대 직구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판매가가 40만원 초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50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다가 금액을 내린 것 같아요. 언제부터 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이 없다가 금액이 내리면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라고 해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실제로 직구 금액보다 쌉니다. 뭐 이게 뭐 재고가 많아가지고 재고를 빨리 털기 위한 뭐 그런 그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수입사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격 책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게이머나 아니면은 이런 제품들을 구매를 고려를 하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왜 직구가보다 싸니까. 싸니까 직구가보다 $400 직구가 50만원 초중반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40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직구가보다 훨씬 싸겠죠. 예. 그러면은 오늘 아재TV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VFC VR16M145 클래식 버전 2. 아따 이름 기네. 뭐 그냥 VR16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름이 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온 제품이고요. 개인적으로 순정상태에서 회로가 들어간 INF M4보다 트리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외형 퀄리티라든지 조금 더 내가 손을 봐서 조금 좋게 사용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VFC 제품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외형을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좀 깔끔한 느낌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